제가 중년이 되어도 제주소년이겠죠? 여러분 곁에선 소년으로 남고 싶은 제주소년의 유상공입니다. 옥상에 비치는 달빛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따스한 빛을 비추는 노래 옥상달빛입니다. 제주소년 옥상달빛 두 가지 사자성어의 대결 선곡극장 빛과 그림자 자 선곡장 빛과 그림자 섬소년 유상봉군 그리고 옥상달빛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저는 이제 제주소년 4집 앨범 작업을 계속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박차를 계속 하고 있구나. 네. 옥상달빛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희는 잡혀있는 공연 다 열심히 잘 끝냈고요. 이제부터 앨범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이제 한 바퀴 쫙 돈 거예요? 네. 이제 자기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네. 이제 놀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일단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의상 체크 좀 하겠습니다. 두 분. 예. 네. 일단 상봉식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역대 상봉군을 보면서 오늘 의상이 가장 블링블링해요. 그 티셔츠는 무슨 티셔츠입니까? 이제 여기 사람이 크게 그려진 좀 화려한 색상으로 이제 제가 좀 맞춰봤는데요. 예. 아니, 네, 좀 잘 안 어울리네요. 아니에요. 되게 눈부시고 좋아요. 저는 남자분이 입었던 티셔츠 중에 저렇게 큐빅만이 박혀있는 티셔츠를 처음 보기,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예, 구입했습니다. 아니, 일단, 잠깐, 작게 조금만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와, 예. 굉장히 화려해요. 네. 의외로 좀 야한 면이 있으신가 봐요. 좀 섹시한 구석이. 네. 아, 그리고 오늘, 옥상달빛도 네. 오늘 굉장히 그 여성스럽게 하고 오셨어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아, 특히 오늘 그 웻질이라고 하나요? 아, 예. 아, 이 단어를 아시다니. 네, 그 역시. 도마를 뚝 잘라놓은 것 같은 구두를 그렇죠. 이렇게 신고 오셨어요. 네, 그래야지 조금 더 키가 커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또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그 팔찌까지. 네, 가죽 팔찌 저거. 네, 좀 터프해 보이고 싶어서. 저거 은근히 냄새 나거든요. 저거, 아까 물다서 약간 걱정돼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그 상봉군의 승리로 1-1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소감? 저번 주 패배 쓴맛을 처음으로 맛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그때 처음에는 두 표로 이겼잖아요. 네네네, 아슬아슬하게. 네, 정말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표를 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30표로 졌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완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화이팅 한번 네, 해주시고요. 화이팅. 상봉 씨는 어떠셨어요? 네. 승자의 여유는 어땠나요? 글쎄요, 이제 뭐 이기든 지든 조금은 무덤덤해지지 않았나. 아, 하도 네. 많은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네. 저 이제 프로 6년 차에 어떤 여유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주 선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에. 자, 오늘 첫 곡으로 그 상봉 씨의 선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유상봉의 인간 극장 느낌으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네. 저의 전성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전성기예요? 네. 그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를 제가 개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이제 반장까지 됐었던.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여드름도 없고 또 이제 운동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거의 이제 학교에서 거의 제일 잘하다시피 한. 진짜? 네. 오. 아, 오늘 티셔츠를 보면 이해합니다. 나시는 아니죠. 아, 예. 아, 팔이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성기 시절에 또 이제 그때 기타도 좀 다룰 줄 알아서. 최고인데, 그러면? 네. 멋진 남자였죠. 네. 반장에. 농구 제일 잘해. 네. 기타도 쳐. 여드름 없고. 여드름 없고. 최고인데요? 최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친 김에 좀 밴드를 하나 결성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드럼을 다룰 줄 알던 그 박경환 군. 오, 지금. 네. 제주소년의 멤버. 네네네. 를 기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 악기에 관심 없는 친구들에게 뭐 베이스 기타도 사게 하고. 일렉 기타 뭐 사게 해서. 네네네. 이제
5인조 그룹이었어요. 신기루라는 예. 밴드를 이제 제주 소년의 이제 전신이 되는 그 신기루라는 밴드를 역사적인 밴드다. 네. 네, 네. 결성을 해서 이제 학교 그 축제가 이제 마침 있어서 네, 네. 그때 이제 곡을 준비를 했었어요. 무슨 일단 무슨 중학교예요? 일산 동중학교. 아, 일산 동중. 네. 맞다. 일산 동중이었다. 남녀공학은 아니었죠. 남녀공학이었어요. 남녀공학이었고, 야 대단한 인기였겠다. 신기루라는 밴드. 네. 예. 공중 누각이라는 그 팬클럽도 결성. 뭐라고요? 공중 누각. 공중 누각이요? 네. 이게 팬클럽 이름이에요? 네네. 왜 공중 누각이요? 그때 당시 이제 사전을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신기루랑 뭐 이렇게 연관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팬클럽 그 멤버들은 몇 명? 회원들은? 회원들이 이제 한 7명 정도. 여성 회원, 예. 여성 회원들로? 네. 7명 예, 예.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축제가 이제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제 풀밴드로 준비를 했는데 그 장비가 이제 지원이 좀 잘 안 돼서 그냥 이제 기타 반주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연주하는 척만 하고 이제 노래만 했었던 그런, 네. 잠깐만. 연주하는 척만 어떻게 해요? 이제 베이스 기타를 이제 치는 척만 하는 거죠. 아, 들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꼽은 그런, 아. 연결된 게 없는데. 앰프 없이? 예, 앰프가 없었어요. 예, 그냥 베이스 기타만 들고? 네. 그리고 드럼은? 드럼은 그냥 아예 드럼이 없어서. 그럼 드럼 주제는 뭐였어요? 드럼 주제 박경화는 그냥 이제 보컬로. 예, 전환을 해서 이제. 그럼 악기는 뭐가만 있었고요? 악기가 이제 실제로 연주되는 거는 제가 치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밖에 없었어요. 기타 하나? 네. 그 레크레이션이잖아요, 거의. 네, 거의 좀 그랬죠. 어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최초의 저희가 이제 또 그룹 사운드였거든요. 그 학교에서. 일산 동중에서.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을 또 떠올리면서 그때 이제 연주했던 곡인데요. 네. 그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라는 곡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곡을 듣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때 그러면은 상봉 씨는 뭐 기타만 치고 있었어요? 네, 저는 기타만 이제 쳤었죠. 나머지 애들은 이제 핸드싱크를 하고 있었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 일산 동중의 신규로 밴드 카피곡 나라라 병아리. 이거 중간에 나레이션도 나오지 않나? 혹시 이거? 아니, 안 나오나, 이게? 네, 나레이션은 끝에 이제, 얄리,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유상봉 씨의 선곡, 나라라 병아리. 육교유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내 두 손
선곡장 빛과 그림자 유상봉 군의 선곡이었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네. 아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요. 네. 정말 저도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두 분 이 노래 좋아하셨어요? 저는 네. 이때 병아리를 키웠었어요. 네. 근데 이 병아리가 제가 병든 병아리를 잘못 사가지고요. 한 이틀 만에 병아리가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때가 그럼 몇 살쯤 됐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어요. 이 노래 나왔을 때가? 상봉군은 중학생 때였고? 아니요, 저도 초등학생 때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한 중2 정도 됐었으니까. 얼추 안 맞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야, 이때 신해철 씨 참 대단했었죠. 참, 오늘 선곡장 빛과 그림자, 옥상달빛의 노래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갑자기 급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먼저, 세진 씨의 미니홈피를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죠? 미니홈피에, 프로필에 이런 글이 써있네요, 세진 씨의.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거기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항상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자. 혹시 일기 보셨나요? 다이어리? 아, 다이어리. 다이어리가 중요합니다. 아, 다이어리 작가를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오늘 이렇게 보셨지? 어떡하지? 아, 이럴 수가. 다이어리 내용이. 자. 5월 31일 월요일이네요. 오늘 올려주셨어요. 아니,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어제. 네, 어제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우상을 만날 수 있다는 메리트.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르주 뽕피두가 말한 중산층. 제 중산층이 굉장히 되고 싶은데 네네네. 지금은 서민이니까. 약간 세진 씨한테 모르는 면이 있네요. 아. 저분이 허세글의 대가일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막 깔깔대고 웃고 계신 윤주 씨 미니홈피를 좀 봤습니다. 걔가 더 허세예요. 네. 인생의 한 기로에 서 있는 넌. 지금 뜨거운 여름을 살고 있지 않은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 그 제가 쓴 게 아니라 네. 어디서 이제 보고 그걸 썼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우 정말. 그리고 여기 그 다이어리도 잘 보고 있습니다. 5월 31일 새벽에 운동은 적당히 처음부터 있는 힘껏 하지 말기. 아 근육이 끊어진 건 아니겠지? 이거 무슨 저희가 어제 네. 일찍 만나서 자전거를 타고 네. 한강을 갔었어요. 서강대교를 건너서.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자전거를 한 시간을 가까이 두 분이? 탔거든요. 네, 네. 둘이서. 그래서 가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홍대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몸이 너무 뻐근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몸살이 올 것만 같아요. 되게 좋은 지금. 시간이었는데 네. 근육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아침에. 그렇군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옥상달빛의 선곡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선곡은 제가 먼저 했는데요. 네네. 네, 제가 사랑의 아픔을 치유하게 된 노래입니다. 네. 토이의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곡이고요. 아, 예. 네. 나이트 인 서울 앨범에 있는 거고. 네. 네.
굉장히 슬펐던데 저에게 위로가 되어줬어요. 그 가사가. 아, 특히 그 가사 중에 네. 누가 날 위로해줄지 누가 내 편이 돼줄지 네. 그때 제 편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동병상련 오랜만에 사자성어하니까 네.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곧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네. 알겠습니다. 치유해 주었다. 또 여기서 허세가 주었다로 이렇게 끝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치유해 주었다. 주었네요. 예, 예, 정정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뭘 담화문을 발표하는 중이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옥상 달빛의 선곡입니다. 토이의 혼자 있는 시간. 안을 수 있을까?
손내미는 법 잊은 사람들 사랑을 못해본 우리들 그들 틈에서 익숙한 노래 좋네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보컬이. 네. 아, 진짜.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컬이 저는 빈소년 합창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곱네요. 네. 자, 아. 오늘 선곡극장 빛과 그림자, 허세 소녀들 옥상 달빛, 그리고 섬소년 유상봉군과 함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유상봉군의 이거 정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너무 귀여워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예. 사보와 함께, 사보와 오후 한때 소나기. 아. 첫 번째 앨범이라고. 이게 뭔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제 신기루 해체 이후에 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저 유상봉이랑 박경환 둘이서 이제 듀오를 결성하게 됐고요. 네네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자작곡으로 앨범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미발표 첫 번째 앨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네. 그럼 이때 제주소년이란 이름은 쓰지 않았을 때였네요. 그때는 없었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보와 오우한테 소나기 첫 번째. 그 제 별명이 사보고요. 그 경환이의 이제 닉네임이 오우한테 소나기였어요. 굉장히 기네요. 네네. 전혀 공통점도 없고 뭔가 말도 안 되고 네. 사보와 오우한테 소나기. 네. 아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네. 제주소년의 전신 데모 앨범이에요. 네. 근데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네. 와 멋지다. 그렇죠. 손글씨로 또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쓰셨네요. 여기에 별게 다 있어요. 일단 땡큐글도 있어요. 땡스투도. 지들끼리 해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유상봉 군이 뭐라고 써놨냐면 가족들 친척들 주말에만 놀러오는 경환, 신기루 멤버들, 외 몇몇 친구들, 만화책들, 비, 눈, 해, 달, 바람 등등인. 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부 이야기, 레인, 엔딩, 적벽가, 내가 만든 노래들. 이야. 마지막에 굉장히 아주 관념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숨 늘어지게 자. 진짜? 네. 고2 때, 고2니까. 예. 예. 정말 순수한 시절이었죠. 그리고 네. 박경환 군은 땡스투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선 상봉이에게 매우 고맙고,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우, 홀리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관심 가져준 인천 피여고의 서리양. 서리양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네. 그때 좋아했었나 보구나. 뒤에 스태프도 쫙 있고요. 네. 13곡이 들어있습니다, 13곡. 다 만드셨던 자작곡으로.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나라라 병아리 네네. 데모 버전이 있어요. 네네. 아, 정말요? 듣고 싶네요. 이거 잠깐 좀, 잠깐 좀 들려드리도록 하죠. 이게 언제예요? 예, 중학교 3학년 때. 와, 대단하다. 기타 튜닝이 좀 안 맞아요. 누구 목소리? 경환 씨. 예, 경환이 목소리.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트랙 좀 잠깐 걸어주시겠어요?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곡이 돼요. 네. 귤이라는 곡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럼 중학교 때 그 노래를 쓰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만든 곡입니다. 와. 아 그럼 이때는 네. 작업을 집에서 그러면 대강 두 분이 그냥 이제 라이브로 이제 녹음을 했었어요 둘이. 아 그럼 이 곡이 이제 여기 실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제주 소년의 이 유명한 히트곡 귤이. 네. 고등학교 때 처음 듣는 거죠,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아, 네. 야, 영광이다. 사보와 오우한테 소나기. 귤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오. 오, 판타스틱 플라스틱 머신이야, 여기는. 리듬이. 약간, 펑키 리듬을 좀. 성기가 잘못된 목소리네? 코를 막고 예, 불렀습니다. 코를 막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 누구 목소리예요? 경환이 목소리. 이거 상무 씨 목소리예요? 네. 야, 고등학교 우와. 소년들. 우와. 너무 풋풋하다. 진짜 이제 네. 사춘기 소년들 네.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하고 놀았네요. 그러게요. 저희는 뭐 했죠? 저는 그때 뭘 했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어린이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또 계속 이어나가보죠. 네. 이번 선곡. 네. 이번에는 이제 요 그 사보와 우우한테 소나기가 이제 결성되기 이전인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 이제 친구가 있어서 한번 처음으로 고백을 할 결심을 했었어요. 그렇지. 뭐 되지 않을까. 이제 네네네. 정말 인기가 많고 네,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제 그 신기루 멤버였던 한 친구랑 그 둘이서 이제 옷도 좀 사고 네네. 그때 이제 고민형도 선물로 하나 사고 그 이제 노래 테이프도 이제 녹음을 해서 네네. 저녁 7시쯤에 이제 공중 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인가 이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어머님이 받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예, 좀, 있냐,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친구 상봉이라고 하는데. 윤주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 집에 잠깐 갔다고 하더라고요. 세진이네 집에 갔다.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로 했죠. 이제 무작정 이제 언젠간 돌아오겠지, 집 앞에서. 오, 집은 네. 알고 있었고. 네, 집은 이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제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 때 고민형을 들고 네 인기 제일 많은 신기루 멤버가 네. 네 근데 이제 밤 11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아 이게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때 숨어 있었어요 친구가 기다려주고 있어서 같이 네. 이제 회의를 잠깐 했죠 어떻게 된 걸까 그랬는데 아마 집에 있었는데 그냥 친구 집에 갔다고 한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어떡해요. 그래서 그 고민형은 제가 제 동생 남동생이 그때 인형을 굉장히 좋아해서 금상첨화네요. 남동생을 줬고요. 네, 잘했네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일명 푸우 사건. 아. 푸우 사건으로 굉장히 놀림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슬픈 얘기구나. 그렇죠. 철 모르는 인형 좋아하는 소녀 같은 남동생은 밖을 좋아하고. 네. 아.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집에, 어딘가에. 그 무뚝뚝하다던. 네네. 저번에 중국에서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했다던. 네네. 지금 군인인.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주 듣곤 했던 그 김종서의 사춘기라는. 저에게는 또 가슴 아픈. 네.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오래전 꿈처럼 기억 속에 잠들던 Oh.
오늘 삼국극장 빛과 그림자 유상봉 군의 푸사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일산 동중의 최고 인기 스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거절을 당했었던 네. 그 여학생이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들끼리 지금 다 얘기를 추측을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옥상 달빛의 마지막 선곡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저번 주랑 저도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윤상님의 음악을 듣고 쭉 자라왔는데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돼서 음악을 많이 못 들었어요. 네. 클래식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많이 안 듣고 그냥 클래식 우선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당구장도 가서 포켓볼도 치고 또 그때 하필 또 이제 막 농구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농구하고 거의 이제 체대 생활을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농구 하는 거요? 네, 제가 막 레이업도 제대로 배우고 3점 슛에 좀 매력이 빠져서 이제 학교 다닌 1년 내내 이제 저는 이제 이단아가 돼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피아노 전공 학생이 농구 네. 3점 슛에 빠져서 학교를 안 다녔다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제 손가락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농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참 그렇게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가 이제 CD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네. 그게 오늘 가지고 온 정원영 씨의 4집 IUP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을 듣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 맞다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클래식 전공자이긴 하겠지만 네 근데 내가 아 이런 음악을 고등학교 때도 좋아했었구나 어렸을 때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악의 첫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그런 느낌을 저한테 이 앨범이 갖다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고마운 앨범이고요. 그래서 이 앨범을 들으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이들의 목소리나 아기 목소리나 제가 아기들이 이렇게 떼창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기들 떼창이 뭡니까? 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떼를 지어 노래 부르는 걸 합창이라고 그런 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순화한다고 어린 아이들이 떼를 지어 노래하는 거. 네, 그래가지고 떼창 네. 합창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이 앨범을 듣고 아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앨범을 듣고. 제가 녹음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목소리를 녹음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저도 이제 노래 써볼까 해서 그래서 저한테 많은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던 노래고요. 그리고 윤상님만큼 저에게 또 이런 따뜻한 정서를 보내준 앨범이라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밖에 못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2부에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우와. 왜냐하면 지금 투표가 여기서 종결이 되거든요, 시스템상. 근데 요거 잠깐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투표하시고 저희가 2부에 첫 곡으로 다시 이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유상봉 군, 옥상 달빛 두 분 너무 이게 특히 상봉 씨 이거 너무 귀한 거 들려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옥상 달빛과 제주소년의 상봉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